여러분 안녕하세요. 클주쌤 강좌의 클주쌤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과 버추얼로 만났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 실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행과 주역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범주론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범주론은요, 본래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론인데요. 철학에서는 범주론은 어떤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타내는 언어나 혹은 그 개념의 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체, 양, 뭐 질, 관계, 장소 등등 이렇게 10가지 범주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모든 물질은 물과 불과 흙과 공기의 상호작용에 의한다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분류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지수화풍, 이렇게 4대라고도 칭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음양과 오행이라는 범주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음양이라는 것은 어둠과 밝음 두 범주로 우주 삼라만상을 나눈 것이죠. 오행 모카토금수는 은왕조 기록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고 해요. 오행은 음양에서 한발더 나아간 것이죠. 음양은 두 가지 범주인데 오행은 다섯 가지의 범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카토금수라는 다섯 가지 원소로 우주를 범주화한 것이 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역 계사전에 보면 이름 일양지위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한번 음이 되었다가 한번 양이 되는 것이 도이다 라는 뜻으로 음과 양은 주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실은 주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음양학이에요. 주역은 음이냐 양이냐 이 음과 양의 조화로 만물을 세상 만물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행은요? 다섯 가지의 범주라고 말했지만 실은 이것은 우주의 그 순환, 삼라만상의 순환을 다섯 개의 힘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범주라기보다는 주역에서 말하는 사상을 좀 알기 쉽게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오행의 성질을 하나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모카토금수 중에 목은요, 한마디로 곡직이에요. 곡직은 휘어지기도 하고 곧게 나가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목은 출발을 상징합니다. 전진을 상징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기쁨입니다. 좋은 일, 경사스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출발하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휘어져야 되겠죠? 비켜서 가야 되고, 앞에 장애물이 없이 뻥 뚫렸다면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목은 휘어지기도 하고 곧게 나가기도 한다. 곡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는요? 불이잖아요?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빠르죠? 그리고 불이 활활 위로 타오르면서 흩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또 이성적이고 또 곧게 말한다. 직언이다. 자신의 생각을 기탄 없이 말하는 거. 그런 게 화의 성격이고 그리고 격식에 맞게 행동한다. 예의를 잘 지킨다, 또 친화적이다, 이런 뜻으로 또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는요, 토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는 어떤 씨앗을 자라게도 하고, 그 씨앗이 자라서 추수할 수 있게도 하는 어떤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는 신용이다, 믿을 수 있다, 또 중후하다, 두텁다, 덕이 있다, 또 중앙이다, 결집된다. 어떤 거 포용한다, 다 쓸어 앉는다, 담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금은 어떤 것을 만드는 틀에 작용을 합니다. 뼈대입니다. 그래서 금은 견고하다, 변화가 적다, 또 냉정하다, 또 결실이다. 금은요, 어떤 수학을 또 나타내기도 해요. 자연물에서 보면 금을 하나의 열매, 뭐,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라든지, 뿌리에 열매라든지 어떤 수화,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는 만물을 윤택하게도 하고 아래로 스며든다고 해요. 수는요, 화하고 반대죠.
만물을 살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어떤 생명의 작용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수는 물의 성질을 아래로 스며든다. 수는 유동적이에요. 잘 움직이죠. 자, 수는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둡죠? 그래서 우리가 음흉하다, 캄캄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행의 성질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행 서로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은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성질이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극하기도 하는데요. 돕는다라는 것은 그 오행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준다, 생해준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 극하는 것은 그거를 뭐 극해서 잘라버린다,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제압한다, 막 흩어지지 않게 막 뿔뿔이 자기 멋대로 가지 않게 제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목부터 보면요. 목생화라고 해요. 목은 화를 생해준다. 이건 우리 물질에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나무가 불을 생해준다. 나무가 연료의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화생토, 화는 토를 생해준다. 토가요. 씨앗을 자라게도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토가 아주 차갑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찬 토에는, 찬 흙에는 물도 얼어 있을 거고 그 물을 씨앗이 빨아 올려서 발화를 해야 되는데 온화한 토여지 되겠죠? 그래서 화생토, 토를 따뜻하게 생명력 있는 토로 만들어준다. 화생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토생금이라고 있습니다. 금은요, 수확하는 거고 열매고 결과물이에요. 토가 판을 깔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판에서 도와줘야죠.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토생금으로 이해하시고, 또 금생수, 금은요, 어떤 틀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자아예요.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이 자아가 수라는 것은 감정이고 정서인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수로 이해하시고, 수생모, 수는 말 그대로 물은 나무가 자라는데 밑거름이 되어준다라고 해서 수생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압하는 관계는요. 목부터 보면 목극토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목은 토를 제압한다. 어떻게 제압하죠? 토가 무너지지 않도록. 목에는, 나무에는 우리 강력한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그 뿌리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토를 어때요? 흙을 꽉 잡고 있죠. 그래서 나무가 많은 산은 산사태 일어나지 않잖아요. 토를 제압한다. 토를 잘 붙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토는 어디로 극하는 화살표가 되어 있죠? 토극수예요. 토는요, 물이 막 흘러가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제방을 쌓고 뚝을 쌓고, 물이 많아서 절벅절벅할 때는 뭘 갖다 퍼붓죠? 네, 흙을 갖다 퍼붓죠? 그래서 수는 토가 제압을 한다. 그러면 수는 무엇을 제압할까요? 예, 화로 화살표, 수국화예요. 불은 뭘로 끄나요? 예, 물로 끕니다. 수국화. 자, 화는 화극금이에요. 화는 금을 제압해요. 자, 금은요. 말 그대로 그냥 금덩어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제련되지 않은 어떤 덩어리, 뭐 돌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 요거를 제련을 해야 되겠죠? 깎아야 돼요? 달궈야 돼요? 정으로 쳐야 돼요? 자, 금은 그래야만 쓸모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이 멀뚱하게 있지 않고 화극금 해서 금을 쓸모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준다, 금을 제압한다, 화극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극목이에요. 목은요, 나무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나무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나무지만 금이 어떤 단단한 것이 와서 나무를 제압해요. 그럼 나무가 어때요? 널빤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죠. 어떤 목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물건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금은 또 목을 제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관계가 있고 극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상을 살펴볼게요. 우리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상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죠? 사상은 음과 양에서 분화했다는 거,
음과양은 또 어디서 분화했죠? 태극에서 분화했다는 거. 사상은 이렇게 네 개죠. 소음, 태양, 소양, 태음. 여기서는 이 괴상의 모양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상이 순환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요. 순환하는 방법은 자, 주역의 괴상은요.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아래가 먼저 생기고 우회가 나중에 생깁니다. 위에 있는 것은 떨어져요. 아래 있는 것이 올라가요. 자, 위에 있는 것이 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전이가 이루어져요. 상전이라는 것은 모양이 반대로 바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위에 것이 내려가면서 모양이 바뀌고 아래 것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순한 고리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소음부터 보면요. 압력이 커요. 왜 압력이 크다고 말하냐면 위에가 음이고 아래가 양이라서 그래요. 음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고 양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압력이 크다. 압력이 크다는 건 그만큼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고 우리가 계절을 해서 볼 때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절이 어느 계절일까요? 예, 봄이죠. 보면은 막 씨앗이 발아해갖고 땅을 뚫고 올라오고 압이 막 발생해서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절로는 봄이고 방위로는 동쪽,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 생각하시면 쉽죠. 뭔가 출발하는 겁니다. 오행으로는 바로 목에 해당됩니다. 오행, 목은요. 휘어지기도 하고 곧게 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출발을 의미해요. 주역 설계 전에는요. 제출 호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만물은 진방에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진이라는 거는요. 팔괘 뇌를 말하거든요. 뇌 모양을 보면 위에가 아래가 양이에요. 사상에서는 소음이에요. 바로 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압력이 있다. 작용을 시작했다. 아, 주역을 보면요. 원전에 보면 원형이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의 뜻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형의 뜻은 형통하다라는 뜻이고 리는 이롭다. 정은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원형 두 개를 묶어서 크게 형통한다. 그 다음에 이정 두 개를 묶어서 바르게 하여 이롭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원의 오행은 뭘까요? 크다라는 뜻은 이제 막 시작했다. 크게 기지개를 편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목에 해당되고 사상에서는 소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형의 형통하다는 것은 오행에서는 무엇일까요? 네, 화에 해당합니다. 형통하다. 뭐 크게 일어나서 이제 막 꽃을 피우고 대발했다는 뜻이에요. 사상에서는 형은 태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리는요. 이롭다라고 했는데요. 이롭다라는 거는 어떤 그 형통함, 막 대발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이라고 할 수 있고 사상에서는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 오행에서는 수예요. 바르다라고 했어요. 바르다라는 거는 바르게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결과물을 지금 냈잖아요. 그 결과물을 갖다가 어디다 쓸 거냐 분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고 이거는 저장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다음에 무슨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지금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정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행에서는 수가 되고 사상에서는 태음이 됩니다. 원은 목의 활력, 형은 화의 분출, 리는 금의 수렴, 정은 수의 충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상의 두 번째 요소인 태양을 보겠습니다. 태양은 위아래가 모두 양으로 되어 있어요. 양의 성질은 위로 떠오른다, 위로 향한다. 둘 다 상향이다, 무성하게 타오르는 그 무엇이에요? 계절로 하면 여름이죠. 일거리는 태양과 같아요. 이것의 오행은 바로 화가 되겠죠. 화는 위로 타오른다, 빠르다, 이성적이고 뭉치고 헤어진다. 사상 태양의 오행은 화가 됩니다. 소양을 볼게요. 소양은 위에는 양, 아래는 음이에요. 이거는 서로 거리가 어떨까요? 가까이 붙어 있을까요? 예, 맞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죠. 양은 위로 향하는 성질이 있고 음은 아래로 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거리가 멀어요. 이 거리가 멀다는 뜻은 세상 만사가 이제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거죠.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서로 작용이 끝났다. 그래서 이 소양은 가을을 뜻하고 추수하는 거에 비유했어요. 오행으로는 금이죠. 계절로는 가을, 오행은 금.
오행 금의성질은 어떤 것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뼈대 노릇을 해야 되니까 잘하려면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 되고 쉽게 변하면 안 돼요. 출발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목이었는데 반대로 수렴, 이제 그만하자, 정리하자, 열매를 거두자. 이거는 바로 금이 되겠죠. 소양은 오행금이에요. 태음을 보겠습니다. 태음은 위아래가 모두 음이에요. 태양과 정반대예요. 태양은 위로 위로 위로, 태음은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예요. 태양은 끝없이 팽창하는데 태음은 가만히 있어요. 활동하지 않아요. 주요 원전에는요, 곤괴, 지를 커다란 솥에 비유했어요. 커다란 솥은 뭐든 담죠? 인색하다고도 했어요. 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퍼줄 수가 없어요. 이 지는, 이 태음은 저장이 임무예요. 포용하는 게 임무예요. 오행은 뭘까요? 태양의 반대, 오행, 화의 반대, 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사상을 마쳤는데요. 뭐가 이상하죠? 네. 오행은 목화토금수 다섯 개인데 사상은 소음, 태양, 소양, 태음 이렇게 네 개밖에 안 돼요. 그래요. 사상에는 토가 없어요. 그럼 사상에는 정말 토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토는 그저 보이지 않은 거예요. 토는요, 목화와 금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상에서 토의 자리는 정중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에서 목화 금수가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마치 태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를 말할 때 중앙토라는 말을 잘 써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명리에서 말하는 십이지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인묘진, 사우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십이지지를 세 개씩 묶어서 표현을 하죠. 이것을 하나의 구구로 만든 거예요. 인묘진을 우리가 오행목국이라고 하고 사오미를 화국이라고 합니다. 신유술을 금국이라고 하고 해자축을 수국이라고 해요. 인과 묘는요, 오행목이에요. 사와 오는 오행화입니다. 신과 유는 오행금이고 해와 자는 오행수예요. 그러면 그 하나씩 붙어있는 거 진, 미, 술, 축 이것은요, 오행토예요. 그러니까요, 이 토는요, 각각 어떤 국에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묘진은요, 목국이면서 봄이죠. 그럼 인묘진의 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봄을 마감하는 거예요. 봄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오는 여름이 사오미잖아요. 화의 계절, 사오미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오미의 미는요, 이 토는 여름을 마감하고 그 다음 신유술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신유술의 술은 또 가을을 마감하고 해자축, 겨울을 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 중화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까진 봄이고 내일부터는 여름이야. 이러지 않죠? 계절이 서서히 더워지면서 여름으로 가고 서서히 시원해지면서 가을, 서서히 추워지면서 겨울로 가고 또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봄으로 가죠. 그 중간중간의 역할을 토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는 중화의 작용과 연결고리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행과 사상을 한번 연결 지어 볼게요. 자, 오행 목과 토금수가 있어요. 목의 사상은 소음입니다. 목은 전진이고 작용이고 출발이에요. 소음은 압력이 있어요. 위에가 음이고 밑에가 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목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화는 위로 치솟는다, 타오른다. 태양과 같죠? 태양 모두 상향이다. 자, 오행의 토는 있지만 사상의 토는 따로 말하진 않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네 가지 목화 금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또 오행에서 금은 사상에서는 소양이에요. 금은 결실이에요. 소양은 이제 음과 양의 작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것에 어떤 결실, 수렴의 작용을 하는 게 소양입니다. 실속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행수는 윤택하게 하고 또 아래로 스며든다고 했어요. 사상에서는 태음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가두어요, 모아요. 수확한 거를 이제 저장을 해요. 왜 저장할까요? 그 다음에 또 소음의 계절이 오기 때문에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했다가
소음의 계절에 다시 작용을 일으켜서 또 활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상을 또 우리 팔괘로 분화할 수가 있죠. 오늘 팔괘로 분화한 것까지 한번 볼게요. 자, 오행에서 목은 소음인데 소음에서 팔괘로 어떻게 분화하나요? 소음 보면요. 위에가 음, 아래가 양이에요. 우리는 위에 음을 천이라고 하고요. 아래 양을 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천지,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네, 인이 나오겠죠? 천지인. 그러면 소음 가운데 인이 없잖아요. 인의 자리에 양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무슨 괴가 되죠? 예, 퇴괴가 되죠. 연못이라는 뜻의 퇴괴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인의 자리에 음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진괴가 되죠. 우레, 뇌의 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화는 태양인데 태양의 가운데 자리에 양을 집어넣으면 건괴가 됩니다. 하늘을 뜻하는 천이 되죠. 그리고 음을 집어넣으면 리괴가 돼요. 불을 뜻하는 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행 금에 소양에서 소양의 가운데에다가 양을 집어넣으면 손괴, 바람을 뜻하는 풍괴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음을 집어넣으면 간괴, 그친다, 그만해, 멈춰, 라는 산을 뜻하는 괴상 간괴가 됩니다. 오행 수인 태음에 가운데 양효를 집어넣으면 물을 뜻하는 감괴가 됩니다. 수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음을 집어넣으면 이제 순수한 음만 모여있는 곤괴가 됩니다. 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행과 주역의 사상을 비교하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행은 사상이 있은 다음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오행은 사상을 이해하기엔 어떤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으로 분화되고 사상에서 팔괘로 또 팔괘에서 64괘로 분화되면서 모든 우주의 만물을 다 그 뜻을 밝혀놨는데요. 주역 괴상에서 주역의 괴상은 사상입니다.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주역의 괴상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행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